이제 미국의 빅스텝에 관련한 건데 네. 이제 여기서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네. 볼커 의장이 이제 1980년대 레이건 시대에 뭐 대단했죠. 뭐 연준 의장이었잖아요. 네. 엄청 근데 그분의 지금 어떤 발언이 파월 연준께서 의장께서는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. 아, 그러니까요. 지금 폴 볼커의 소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. 얼마를 올렸냐면요. 금리 10%에서 20%까지 올립니다. 그리고 뭐 진짜 뭐 앞에 뭐 장애물 이런 거 없이 미르셨거든요. 그래서 카리스마 있네요, 사진 보니. 네. 그러니까요. 저기에다가 이제 79년도부터 87년도까지 지금 8년간을 하셨고, 아이고 좀 안타깝게 2019년도에 코로나 창궐할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. 네, 네. 그렇지만 하여튼 전설적인 인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, 자 근데 폴 볼커가 왜 그럼 칭송을 받느냐?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10% 이상의 금리를 올리면서도 경기 침체를 안 갖고 온 거죠. 그래서 인플레와 싸우면서도 경제를 해치지 않는다. 자, 그러면 이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제롬 파월이 과연 폴 볼커의 그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또는 경제를 해치지 않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뭐 비교대상이 되느냐? 이거에 대한 지금 질문들을 사실 월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. 뭐 이 질문이 만약에 1년 반, 뭐 2년 전에 나왔으면 사실 제롬 파월이 신흥 종교의 교주 같았어요, 그때는. 그러나 지난 뭐 1년 동안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자신 없는 모습, 그다음에 또 뭐 길다, 짧다, 또 틀린 모습 이런 것들이 나와서 사실은 지금 이제 신흥 종교의 교주의 이제 본낯이 나온 거 아니냐.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롬 파월로서는 빠르게 시장의 신뢰도를 지금 갖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. 많은 부분 지금 뭐 수치하자 그러면 한 70% 이상이 과연 제롬 파월이 네. 경제를 해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는 그렇죠. 의문점을 네. 갖고 있는 게 한 70% 정도가 돼서 이제 실적을 보여주셔야 될 것 네.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첫 시간 나오셔서 미국 지금 분위기를 전해주셨잖아요. 네. 실제 여론은 지금 연준의 이런 어떤 이런 정책 통화 정책에 대해서 꽤 썩 달가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네. 일단은 뭐 한 번 신뢰가 무너지면 네. 흔들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휴민트들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네. 고용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컨센서스로 가고 있어서 자 미국이 금리 막 올리고 뭐 빅스텝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고용 지표입니다. 그래서 네. 뭐 월요일 날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신규 주간 실업수당 나왔는데 뭐 조금 지금 뭐 시장 전망치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20만 대 미만이고요. 그 평시에 평화시에는 얼마였냐 21만이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고용만 좋다 그러면 제롬 파월의 신뢰성 회복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미 연준의 어떤 이런 좀 행보와 달리 네. 또 이제 모두가 이 분위기를 따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제 중국과 일본은 다른 행보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뭐 엔저도 그렇고요. 그렇죠. 중국에서는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 이쪽으로 네. 가면서 지준율, 아까 말씀한 대손 충당금 부분도 네.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쪽 나라들 좀 동향도 알려주시죠. 자, 이제 월요일 날 뭐가 나오냐면요. 중국의 1분기 GDP가 나옵니다. 네, 그래서 네. 지금 현재 전망치가 4.3이었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4%예요.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낮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거 우당탕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4%라는 걸 4% 미만으로 가는 게 봉쇄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확산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였는데 기억나시겠지만 작년도 1분기에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18.3%예요. 여기에 작년 동기에서 4% 올라갔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지금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.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. 헝다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렇다면은 굉장히 전망치에서 뭐 이격이 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당탕탕 한번 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. 심지어는 미국에서 0%대에
경제 성장률을 지금 전망하는 뭐 기관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월요일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미국과의 미국 증시와의 동조율도 굉장히 높지만 중국과의 동조율도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이 뭐 걱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날부터 이제 지준율이라든가 우대금리 이런 것들을 낮추는 부분, 그다음에 경제 침체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비해서 이제 인프라를 지금 뭐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나올 텐데요. 그래서 이게 시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주는 조금 여러분 이 첫날 월요일부터의 경제 성장률을 잘 보시고 좀 하실 수 있는 보수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네. 자, 일단 중국도 그렇고 상황은 좀 들어봐고 일본까지 하면 얘기를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. 저는 이렇게 또 이제 좀 방향을 바꿔보고 싶은 게 환율 지금 이제 상승도 있고 금리 인상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증시에는 재미가 없어지는 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. 근데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지금 빠르게 1분기에 지금 맞는 건 좋고요. 그런데 지금 굉장히 우리 앵커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지금 환율입니다. 네. 지금 환율이고 달러 강세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1일 3 환율을 보셔야 돼요. 세 번은 꼭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환율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 됐기 때문에 1일 3강, 1일 3 환율을 꼭 하셔야만 이 어려운 사고 다발 구간에서 안전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4월 21일이죠. 다음 주에 지금 그러니까 목요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만 미국에서 베이지북이 나오거든요. 네. 베이지북이라는 거는 연준에서 경제 전망을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여기까지는 보셔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셔야 될 구간이 다음 주라고 보여지고요. 뭐 처음 중국과에 나와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인지 베이지북 전망 나오는 것에서 어떻게 하신 거는 또 다음 주에 그럼 소개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네.